열심히 일하고 먹는 새참에도 빠지지 않는 게 천일염. 소금으로 담근 고추장아찌에다가 김장김치에다가 젓갈에다가. 마음씨 고운 며느리와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손주까지 함께하니 부부는 소금 덕에 요새 더 바랄 게 없답니다. 자식들도 이 소금 때문에 교육도 다 가르쳤기 때문에 참 좋은, 제 얘기는 참 좋은 소금의 보배, 소금이 행복을 찾아주는 거죠. 풍요로운 자연과 인심이 있어 자꾸만 발길이 머무는 이곳. 한번 오면 다시 찾고 싶은 성 자운도였습니다. 손끝에서 우러나오는 손맛의 달인, 30년 요리 경력 소문난 주부 그단 그녀가 왔다. 유명 요리 서바이벌 프로그램에 출연, 유튜브 조회 150만 건수를 기록한 스타 주부 하정숙. 이제 전국의 고수들과 당당한 대결이 시작된 주부 구단 검열사의 한판. 오늘 검열사 출몰 지역은 충남 서천의 달고개 마을. 바람을 물고 화려하게 등장한 검열사. 아니 근데 복장이 어디 뭐 비슷하게 다르니까 소식적 이루지 못한 그 모델의 꿈을 펼쳐보려 했으나 짧다. 역시 검열사한테 제일 잘 어울리는 아침마다잉. 오늘은 시원한 거 입고 나왔어요. 하와이 알로하 이와이 키키. 이게 여름에는 이게 최고야. 아, 이 옷이 아, 아니 이게 무슨 귀신 찐나요. 무엇이라고라. 여름 패션 종결자는 무엇이라고 주장하는 할매 모델의 출연. 뜨거운 햇볕도 문제없다. 겨드랑이 땀철 틈 없다는 한산 모시. 이날부터 이 한산 이 새 모시가 바람이 솔솔 들어오고 자연이로 얼마나 시원한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렇게 시원해요? 최고요, 최고. 나처럼 이뻐. 손만 잡아당기고 또 잡아당기고 보다 안 찢어져요. 그래가지고 짱짱하고 좋아. 저 살래요. 이거는 얼마나 손질하기 까다로운데 풀먹여야 되지. 옛날에는 그랬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있는 그대로 입어. 모시가 만만치 않으신데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세계적 명품 한산 모시. 동네의 자랑인 모시를 보여주겠다며 꼼여사를 강제 연행하는 마을 주민들. 그렇게 도착한 곳엔 풀만 무성하네. 아니 이거 깻잎밭이잖아 아줌마. 이거 깻잎이잖아 이거. 그러게요. 어머나 이게 깻잎으로 보여요? 꼼여사 빨리 확인 좀 해보소. 응? 깻잎 향이 한 개도 안 나요. 아니 이게 뭔데? 모시예요. 아니 얘가 모시? 깻잎하고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이렇게 보면요 요거는 들깨, 들깨잎은 앞뒤가 같아요. 모시잎은 뒤가 하얀해요. 속살 하얀 모시로 말할 것 같으면 우유보다 많은 칼슘을 함유하고 있어서 골다공증에 좋으며 치매 예방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다. 하지만 모시하면 역시 요 줄기로 만든 옷. 이 껍데기 싹 벗겨. 칼로 쪼가리 이놈을 갖고 실개도 터내. 까는 걸. 이거 안 보여. 이거 안 해. 이런 솜씨가 있어. 세모시 억색 치마. 한산 모시 중에서도 최고로 져주는 세모시. 가장 얇게 뽑은 실로 직조해서 만든 한복 한 벌은 최고 500만 원까지 호가한다고 한다. 여전히 배틀로 간의 수공업만 고집하는 정성. 어찌 가격으로 매길 수 있겠냐마는 입고 빨수록 새 옷이 돼 100년은 좋게 입을 수 있다고 하니 한산 모시 명품 맞네 맞어. 오 이것도 다 어머니가 다 짜가지고. 그렇지 내가 짠 거지. 결혼할 때 혀 갖고 온 놈? 23살에 이거 혀 갖고 온 거예요. 세상에. 진짜 이게 60년 됐다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네요. 60년 세월을 무색게 하며 고운 자태 뽐내는 환갑의 모시 한복. 꼼여사보다 나이가 많으니 행님으로 모시소. 야 이렇게 몇십 년 60년 하신 분하고 내가 무슨 대결을 해 이런 고수님하고. 어떠지 은자 먹는 대기나 하셔. 먹는 거? 하다하다 이제 뭐 모시를 먹는다고.
또 다른 모시 고수를 찾아간 곳엔 송편 만들기가 한창이었는데 송편은 추석에만 먹는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란다. 만들어도 만들어도.